눈물의 왕. 눈물의 왕 대박! 박성훈의 비하인드. 다리. 팀의 대표 친구들 안녕. 왔어. 나는 재벌 3세들도 탐내는 인맥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 M&A 전문가 윤은성 역의 박성훈이야. 첫인상이 전재준이었어. 기억이 나. 우리 이천에서 테스트장 처음 만났는데 내가 나는 되게 무서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. 그래서 내가 처음 볼 때 형 인사는 손잡고 안 놔줬어. 손을 한참 잡고 있었어. 그래서 주변의 스태프들이 원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. 아 진짜?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귀여워. 맞아. 전 보는 것도 좋아. 또 해도 돼? 나는 내가 나온다. 내가 왜 내게? 난 숫자는 관심이 없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어. 다 잘하고 싶어. 그럼 봐. 하고 싶어. 나 이미 사실 거의 마치 블로그로 활동을 해. 똑똑 박사 박성훈.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하고 맛집 리스트를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. 똑똑 박사 박성훈 3편으로 머지않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VN에서 요 카메라 보시죠. TVN에서 2024년 3월에 방송되는 눈물의 여왕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. 두 번째 아트 뭐야? 이거는 고양이 귀 아트. 있었는데 다. 다들 본방사 좀 부탁해. 뭐지? 이거? 제격 차트.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어떤 것도 없던데?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. 네. 아, 이 완전 이탈리아 상황인데요. 남자는 친정은 대박입니다. 네, 바로 한 번만 다시 할게요. 레디. 레디 액션. 네. 아, 카메라. 이탈리아 상황인데요. 절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한다고? 너 오늘 BH 송년회 거 있네. 진짜? 네. 어디서? 저 빨리 가서 마셔. 가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빠 오빠. 인사. 끝났다. 가봅시다. 우와 귀여워. 뭐야 오씨 접시. 나한테 딱 맞춤형이네. 우리 왕 대박.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신경을 정말 막차를 맞췄는데요.
장장 11개월 동안 찍은 작품입니다. 부디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, 다른 캐릭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